안녕하세요, 하준수입니다. 나 진짜 식당 차려야 된다니까요, 감독님. 이분 식당이에요? 아니 진짜네, 이번엔 진짜네. 봉골레 하나. 그 감독님, 제가 그리기 쉬운 사람들로만 서비하는 거예요? 안녕하세요 선생님. 아 예 안녕하세요. 혹시 그 영국에서 유학 갔다 오신 스테이크 전문 셰프?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맞습니다. 아 근데 제가 아는 양배철하고 누구야? 대사 못 외우는 형이 있는데. 아 네. 지금까지. 뭘 여러분들이야 미친놈아. 지금 나 빠지마요. 아니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? 자 반갑습니다. 양레오입니다. 아 양레오 아 예 예, 반갑습니다. 예. 원래요 윤신데. 네네네. 그냥 이름이 양레오입니다. 이상하다. 내가 아는 배차 형도 양신데. 아 저는 이름이 윤빈이에요. 근데 왜 양을 쓰시는 건지. 어머니가 두 분이셔가지고. 좋은 드립입니다. 호칭을 양레오 씨 하기도 그렇고 선생님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셰프. 셰프. 그다음에 님을 붙이. 붙이세요. 셰프님. 몇 살이에요? 아 저 33입니다. 아 제가 34살이니까 말 놓고 할게요. 영국 아니에요 근데 지금. 아 저는 조금 알고 있어요. 아, 리를. 리를 빗. 니를. 예. 나를? 아니 그냥 니를. 니를. 오케이. 보통 영국에서는 이렇게 위장크림 얼굴에 바르고. 위장크림이라? 예예 예, 여기 이런 것들이나. 위장크림이 뭐죠? 이거 바른다. 아? 예. 우리 가게만의 컨셉이에요. 컨셉. 아 컨셉. 컨셉. 예. 네. 아 또 하나 더 물어봐도 돼요? 네네네. 원래 이렇게 영국에서는 뿌염을 안 하나요? 뿌염이 뭐죠? 꽤 오래된 것 같은데. 이게 트렌드예요. 아 트렌드예요 영국에서는? 네. 저번에 누구였더라? 편하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계속 내가였더라 이렇게 안 하고. 아 왜냐면은 네. 제가 온 지 좀 10년 정도 됐거든요. 아 10년이나 됐어요? 네.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? 뭐가 자꾸 그렇게 궁금해요? 여기 돈가스 망치자국 이거는. 아 이거는 네네네네 요리할 때 연습할 데가 없어가지고 제 머리를 먼저 쳐놨어요. 아 그래요? 이게 너무 눌려져가지고 입이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괜찮나요 이게? 아니 원래 입이 튀어나와 있어요. 아 그래요? 네네. 근데 이게 너무 이거는 놀리는 거 같아요. 아니 아니 놀리는 게 아니라 쓰니 저는 안 할게요.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아 저 기분 너무 나빠요. 아니 놀리는 거 아니었습니다. 아니 원래 튀어나와 있어요. 아, 예, 예. 오케이? 오케이 오케이. 여기 근데 본인 식당 맞아요? 어 뭐야 이거. 이거는 다른 셰프님 거라죠. 아 혼자 하시는 데가 아니구나. 혼자가 아니에요. 난 혼자가 아니에요. 아 그래요? 네. 그럼 이런 것도 만져도 만지면 안 돼.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낼 거예요. 오케이? 저기 있는 거 아니야?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. 제가 이제 그만 실례를 범하고.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. 아 맞아. 어 킹스맨 킹스맨. 그 영어로 보통 하지 않나요? 킹스맨 영국 분이시면. Manners make it. 넘어가시죠.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마요네즈 스테이크 뭐 하나 푸실래요? 뭐 답답해 보이네요? 요리 할 거예요 말 거예요? 할게요. 아 요리 배우러 온 거예요? 아니면 뭐 놀리러 온 거예요? 제가 사람을 왜 놀립니까? 제가 사람처럼 보이나요?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죠. 네. 빨리 요리 좀 가르쳐주세요. 그러니까 난 알려주려고 하는데. 나 계속 어떤 얘기 했는지 알아요? 마요네즈. 아, 알겠습니다. 네네. 잠깐만 이거 수채구멍이 내려가는 수채구멍 좀 뚫어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. 많이 뚫었네요. 여기도 수채구멍이 있는 것 같은데. 셰프 맞죠? 아 셰프야 셰프. 아니 내가 아는 형이 이런 거 잘하거든. 그런 건 저는 전혀 모르고요. 예, 예. 수채구멍이 여기 말고 저기도 있었네요. 네 여기도 있. 그리고 제발 이 이상 만지지 마세요. 아, 알겠습니다. 아, 예, 예. 내 거 아니니까.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할게요. 준수 씨가 팬을 한번 달구도록 하겠습니다. 오, 가스 냄새. 선생님. 여기다 손을 한번 대봐요. 이렇게 열이 있는지 없는지. 네네네 선생님. 어때요? 오 충분히 열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. 오, 맛있는 냄새 나는데요? 지금 이렇게 달궈졌단 말이에요. 예, 예. 이 상태에서 탄흥. 네. 탄흥. 저 스케치북 좀 잠깐 빌려주실래요? 예, 왜요? 요즘 이렇게 하는 게 대세더라고요. 아,
뭘 많이 보셨네 셰프님? 뭐 조금 봤어요. 아 예. 저 여기 10년 있었다니까. 아 맞네 맞네 맞네. 네. 보이죠? 한우. 아, 여기다가 네네네. 간을 할 거예요. 간이요? 예. 나는 조금 구수하다 나는 이분이. 소금을 네, 구실에 자 이렇게 하고. 근데 이제... 여기는 안 뿌리네요 소금을? 네, 그럼 여기는 안 뿌릴 거예요. 나만의 레시피. 양레오의 레시피. 전 뿌염 이거 해야겠죠? 영국에서 유행. 아 유행이에요 유행이에요. 근데 한국 문화가 있으니까. 아, 한국에서는 뿌염을 좀 하는 편입니다. 아 그래요? 네네네. 근데 좀 해야겠죠? 예, 좀 해야겠어요. 맛소금을 한번 뿌릴 거예요. 자 어떻게 뿌리냐? 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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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서는 근데 보통 이제, 어? 이 정도면 너무 짜다 싶을 정도로 좀 많이 뿌리. 나 양레오야? 그렇죠. 어디서 지적질이야? 아니, 저는 이제 그냥 아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. 근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오늘?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네 셰프님 죄송합니다. 마요네즈를 우리 준수 씨가 한번 발라볼게요. 아 예예 예. 네. 해보겠습니다. 네.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해 네, 주시면 네. 와 이거 진짜 느끼하겠다 싶을 정도로 발라주시면 아. 되거든요. 이제 싹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는데 네, 손으로 하면은 너무 네. 비위생적이니까 집게로. 저 죄송한데 셰프님. 예. 아시는 분이에요 저 작가님이랑? 아 뭐 계속 얘기하는데. 네네. 나 뭐래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아, 계속 예. 막 집게로 써라. 뭐 어떻게 해라 자꾸 막 이랬는데 다 싫어요 나도. 자 이렇게 집게로 네. 한번 구워볼게요. 아 예 알겠습니다. 네. 투하. 셰프. 아 죄송해요. 버터 넣을게요. 예 셰프. 자 버터. 무서워요? 마요네즈를 네. 한쪽에만 묻히면 안 되니까 아~ 반대쪽에도. 야 진짜 와. 자 이렇게 약간 쉣 같은데 뒤집어야 돼? 죄송한데 아는 사이냐고요? 아 몰라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요리를 이렇게 시작한 계기가 아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고기를 너무 좋아해요. 이 스테이크 아니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먼저 영국을 갔어요. 배운 게 하나가 있죠. 어 뭐예요? 기다리면 약 기다리면 언젠가는 맛있어진다. 아... 개소리죠. 저 사인 왔습니다. 사인 아. 왔습니다 사인. 오케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? 풍미를 위해서 이 로즈마리를 올릴게요. 그 시즈 그 뭐였더라? 그 시즈닝. 우선 올릴게요. 아, 영국에서는 시즈닝이라는 말을 안 쓰나 봐요. 예? 아 옆에다가 넣는 거예요? 아 그럼 빨리 말씀해 주세요. 아나 몰랐어. 아 그럼 빨리 말씀해 주세요. 아스파라거스. 예. 아스파라거스도 같이. 예 같이. 내가 좋아하는. 앵숭이. 앵숭이. 네, 앵숭이. 앵숭이 넣을게요. 예, 앵숭이. 오, 향이 물씬 나오죠? 오, 좋아요. 너무 와, 네. 너무 좋은데요? 저 이거 처음 먹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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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번엔 약간 세로도 잠깐 놔둘까요? 세로요? 예, 셰프. 이렇게요? 그 세로 말하고 이렇게. 반대 방향 이렇게 약간 들고 있을 거예요. 예. 이렇게? 예, 셰프. 이렇게. 원래 스테이크는 예,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. 뭐 알아요? 나 셰프예요. 우리가 먹긴 먹어야 되니까. 아니, 그러니까 봐봐요. 아, 이거 왜 잡 이걸 왜 만져요, 이거를? 죄송합니다. 이건 이건 제 거예요. 예, 셰프. 화나셨어요? 아니 안 났어요. 예. 근데 앵송이는 두 개만 넣었습니까? 아 두 개 넣는 그럼 두 개 넣는 중에 뭐는 뭐는. 죄송해요 좀 삐졌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. 아 안 삐졌다고요. 입술이 계속 나네요. 이거 이제 금방 구울게요. 그죠? 누구한테 허락 받고 하는 거예요 요리를? 이거를 이제 근데 본인이 개발한 뒤집으래. 어 뒤집어. 와 이거 탔어. 내가 만든 레시피예요. 네. 양레오의 레시피. 이 요리 이름이 뭔가요? 마요마요 탑다마요 스테이크. 마요마요 탑다마요 스테이크. 주로 사용하시는 그 부위가 있나요? 아, 이 부위요? 네네. 아, 이쪽인가? 그쪽. 영국 시쪽. 이게 어디 사냐면 체크살이에요, 체크살. 자.
방금 탄 거 뜯으려고 한 거 같은데 셰프님. 아니야. 잘라볼게요. 예 셰프님. 야! 우와! 그 스케치북 한 번만 다 스케치북. 와 이거 너무 잘 구워졌는데? 제가 쓸까요 셰프님? 아니요. 아 그럼 우리 준수 씨가 한번 플래디 한번 해보실까요? 네 예, 셰프. 오 플라워. 오 약간 이렇게 흩뿌리겠습니다. 네. 자 이렇게 해서 셰프 거 하셔야지. 고요. 셰프도 보여주세요. 너무 볼품없는데 셰프. 이거 작품명이 뭔지. 나 화났쩡. 나 화났쩡. 어 센스가 열받아. 이거는 이제 그 위장크림. 상처. 난 이거 위장크림인 줄 알았네. 아니. 이거 위장크림 아니라 쓰. 화났쩡. 오늘의 요리 완성했습니다. 박수. 플라워. 나 화났쩡. 네, 준수 씨 거. 마이 셰프. 내 거. 마이 셰프. 예. 아, 영광입니다. 오늘 이렇게 레시피를 다 알려주셔가지고. 아, 뭐 별 말씀을. 어깨 결리세요? 아, 네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네. 오, 일단 부드럽죠? 부드러워요. 일단 네. 너무 부드럽고. 오, 시원해. 차가운데? 잠깐만. 어때요? 어, 탔는데? 선생님 육즙이 다 빠진 것 같은데요? 그걸 좀 썰어 드시지 뜯어 먹고 계시지. 영국에서 원래 이렇게 먹어요. 아 그래요? 예. 이거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사람들한테? 뭘 보여주죠? 아니 잘 닦였다고. 어 뭐? 어떻게 하면은 이 육즙을 다 빼낼 수 있는지. 저랑 네네네. 준수 씨랑 같이 했잖아요. 그렇지. 그러면 제가 육수를 뺏겠어요. 아니면 육수요? 아니 육즙을 뺏겠어요. 육수는 나한테서 나온 거고. 에. 요리를 해줬으니까 저도 이제 좀 보답을 해드려야 되잖아. 아 그렇죠. 어, 옆모습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. 안경을 좀 벗어주시겠어요? 어? 그럴까요? 예. 사람들 왜 웃지? 걷자마자 웃어. 좀 빨리 그려드릴게요. 사람들이 놀리려고 돼지라고 하는 거지 제가 봤을 땐 돼지 아니에요. 왜요? 저한테 아니.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리잖아요. 누가 놀래? 돼지 아니에요. 돼지 아니라고. 일단 다 그렸거든요. 얘랑 마주 보도록 할게요. 그냥. 이렇게요? 예, 예. 이 그림이랑. 네네. 하나, 둘, 셋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. 저는 지금 안 보이거든요. 아, 그래요? 저가 봐도 될까요? 어, 이제 봐도 됩니다. 진짜.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. 네. 이렇게 보면 엉덩이 같기도 하고 그래도 돈가스 망치를 좀 그려주셨네요. 네, 그럼, 예, 맞아요. 저는 거짓말하는 그림을 그리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. 이게 이국주 씨 아니에요? 아, 국주 씨는 또 있어요. 국주 씨는 대각선 모습이 하나 국주 씨는 대각선 모습이 하나 있어요. 야 악마의 재능 있으시네요. 귀엽게 그려야겠다. 너무 했어요. 죄송해요. 어, 닭살 돌았어요 방금. 아 좀 잘 그려주세요. 아 그럼요. 그 가게 홍보나 이런 걸 좀 해주시면. We're not that anymore. We're not that anymore. We're not that anymore. That could be jolly. 가게 홍보 부탁드린다고요. 아 우리 가게요? 짐 가게. 짐 거잖아요 이거. 아 우리 가게요? 예. 아 사실 임대 내놔가지고 지금. 이거 드셔보셨잖아요. 그럴만해? 미워 죽겠어. 많이 좀 번창하시라고. 왜냐면 프랜차이즈도 하셔야 되니까. 아 임대 내놨다고요. 뭐 프랜차이즈 기념으로 이렇게. 이거 디그다 아니에요? 그리고 머리카락 없어요. 이거 걸어놓으면 되잖아요. 너 잠깐 나와봐. 안 가져 이거. 아. 아 선생님 가지세요. 아 됐어. 셰프님 이거 아니. 아 한 마리 더 그려요? 한 마리? 미쳤어요. 감사합니다. 네 이거 불쏘시개로 쓰도록 하겠습니다. 셰프 본인 가게라면서 어디 가는데요? 임대 내놨다고요. We're not that anymore. We're not that anymore.
When I stick in your heart, I could be too late.